이 꽃이 떨어지면 이제 여러 좀 시드는 현상이 빠른데 지금은 조금 아직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네, 저는 김천의 부광조경건설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택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제 김천의 오복이라고 벚꽃에 이제 약을 한번 뿌려봤습니다. 이제 활성도나 기타 꽃을 피기라든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시험 삼아서 왔는데 작년보다는 활성도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꽃이 많이 만개되어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보시다시피 조금 오래 가 있고 그리고 조금 뭐 색상도라든지 좀 선명하고 이래서 내년에도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더 한번 할까 싶고 가을에는 백일홍하고 기타 다른 꽃 종류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뿌려보고 관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천도 일부 구간 한 70% 정도는 벚꽃이 지고 있고 지금 여기는 조금 아직 한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을 잡아서 한번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관찰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올 가을에 필 수 있는 백일홍이라든지 다른 꽃들은 올해 이제 조금 더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조깅하기 때문에 꽃이 오래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벚꽃이 오래 피면은 시민들이 벚꽃이 보통 우리 보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로 가기 때문에 한 보름이나 조금 더 3, 4일이나 일주일 더 지속되면은 시민들의 축제라든지 기타 기분이 이제 봄이 오는 맞이한 기분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이라도 꽃을 오래 유지하려고 김천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꽃이 잎이 조금 커 보이고 좀 핀기 좀 많이 버린 만개가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활성도가 좀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그걸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제품을 조금 더 꾸준하게 써서 다시 한번 뭐 여러분들한테 조경하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색상이 좀 두드러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꽃이 떨어지면 이제 여러 좀 시드는 현상이 빠른데 지금은 조금 아직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서는 조경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기 때문에 많은 이제 김천시 관계자들이 조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범적으로 하면서 더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김천시는 항상 조경에 자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좀 더 조경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꽃과 좋은 나무들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유난히 지금 4월인데 벌써 많은 벌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방제에서도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방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도 한번 판단을 하고 그래 한번 지켜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벚나무 약재를 살포를 하는데 꽃을 오래 피우기 위해 가지고 유황교산을 섞어 가지고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2회 걸쳐 가지고 살포할 예정인데 그 결과는 두고 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더 한번 확인하고 다시 재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많은데 우선 여기 교동교에서 조항공원까지 시험 구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살포를 하고 다른 구간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벚꽃이 피면 며칠 피지 않고 졌는데 올해는 유독 다른 해보다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그래서 이용객들도 많고 올해는 유독 관광객들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다른 해보다 더 색깔이 진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영양도 가면서 유지관리도 되고 오래가고 또 오래가고 유명 관광지에서 많이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